90년대와 현재 학생들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기준으로 키는 평균 2cm, 몸무게는 4.4kg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책걸상의 경우 그 규격이 2001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학생들의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이 사용되면서 학생 체형과 학습 자세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18년 만에 학생용 책걸상의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경우 1997년과 2015년 체격 조사 결과 키는 평균 2cm, 체중은 4.4kg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사용 중인 학생용 책걸상의 경우 2001년 이후 규격에 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증가했지만 이에 맞지 않는 책걸상의 이용으로 잘못된 학습 자세와 척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책상과 의자의 높낮이가 잘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거북목 증후군, 특히 척만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북목 증후군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도 자주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또한 학생용 책걸상 규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현재 가장 큰 책걸상의 크기인 6호보다 더큰 치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 사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학습 자세와 학생들이 척추 건강에 이상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체격 변화와 교실 환경 등에 맞춰 새로운 규격의 책걸상 제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책걸상이 일선 학교로 보급된다면 학생들은 보다 나은 학습권을 보장받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C 뉴스 홍희철입니다.